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름에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닮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평생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했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고 마귀 들린 사람들을 쫓아주고 또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 세리나 율법학자들까지도 친구로서 여기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사랑 중에 최고는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아득한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것. 이야기는 좋지만 나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인 것 같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걸 실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막스밀리안 콜베 사제 순교자입니다. 콜베 성인은 1894년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14살에 콘벤투알 프랑스 교회에 입회하였는데 1918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인합방된 게 1919년이니까 아마 그 무렵이라고 생각되는데 1918년 25살의 나이로 로마에서 프란치스코 교회의 사제가 되었는데 특별히 그 신부님은 성모 신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성모 기사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 2차 대전이 생겼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에 체포돼가지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탈옥한 죄수 때문에 몇 사람을 아사 감방에 집어넣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굶어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감방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수 하나가 나는 집에 가고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난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콜베 사제는 하나의 꺼리낌도 없이 내가 그 사람 대신 그 아사 감방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부님은 1941년 8월 14일 아사 감방에서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1950년도에 우리 6.25 전쟁이 터졌으니까 1941년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1982년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자신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은 참 두렵기도 하고 또 그 길이 너무 험난할 것 같아서 참 따라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래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각자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콜베의 신부님과 같이 그렇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결국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만으로 말만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늘 안전하고 좋고 또 평화로운 길만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라겠지만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따를 결심 그런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막스밀리안 마리아 콜베의 사제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결심과 그런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